PDF 파일을 어도비 아크로뱃으로 기본 설정하기. PDF 파일을 어도비 아크로뱃으로 기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PDF 뷰어가 엣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엣지에서 PDF를 열 때 파일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먼저 구글에서 어도비 리더를 검색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크로밧 리더를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합니다. PDF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후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파일 하나를 생성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무기 탭을 누른 후에 파일 확장명 체크를 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서 파일 확장자가 보여지게 되고 이름 바꾸기에서 확장자명을 PDF로 변경합니다. PDF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을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다른 앱을 선택합니다. 어도비 아크로뱃을 선택하고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열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합니다. 생성한 PDF 파일은 삭제를 하고 사용하는 PDF 파일을 열어봅니다. 정상적으로 PDF 파일이 열립니다. 엣지에서 설정을 누릅니다. 좌측 메뉴에 쿠키 및 사이트 권한을 누릅니다. PDF 문서에서 설정 탭을 누릅니다. PDF 보기 설정과 항상 PDF 파일 다운로드를 우측으로 모두 활성화합니다. PC가 윈도우 11이라면 어도비 아크로뱃을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PDF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추가 옵션 표시를 누릅니다.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른 앱 선택을 합니다. 어도비 아크로뱃을 선택하고 항상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PDF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PDF 파일을 어도비 아크로뱃으로 기본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